필승 마린입니다. 오늘은 악어 거북이의 치악력을 테스트해 볼 거예요. 악어 거북이의 치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오늘 악어 거북이의 치악력을 테스트할 재료로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주키니 호박, 당근, 자색 고구마, 파인애플. 그럼 악어 거북이의 치악력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그러면 주키니 호박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삼. 뭐요? 오, 완전 칼날처럼 되자마자 그냥 싹 쑥 잘렸어요. 그럼 두 번째 당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근 하나, 둘, 삼. 오, 오, 이 진짜 엄청 단단한데, 오. 세 번째, 자색 고구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고구마에서, 예. 오늘의 퀘스트는 끝났습니다. 고구마는 짧고 굵어가지고 이 악어 거북이가 부수기가 힘든가 봐요. 오! 말하자마자 보란듯이 부숴버렸습니다. 오, 악어 거북이. 이제 파인애플. 악어 거북이들 파인애플 부수는 걸로 유명하죠. 파인애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색 고구마까지 성공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도전, 파인애플까지 왔습니다. 4단계 파인애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삼. 오, 입이 작아서 그렇지 일단 물린 부위는 그냥 잘려버렸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그냥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 악어 거북이. 오, 잘했어.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찍느라 고생한 악어 거북이 샤워 한번 시키고 포상 주러 가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필승!